새로운 로봇 다리를 세진을 위해서 미래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와. 이제 뭐 우리가 명칭을 로봇 다리라고 불렀지만 네. 길거리에서 홍보하는 분들 중에 긴 높은 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키다리 아저씨. 어, 뭐라고 하지?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들. 스틸츠. 그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래? 뭐라고 중간 중간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틸츠. 해보세요. 스틸츠. 스틸. 네. 가추샤라고 하셨어요. 가추샤. 아, 아까 통화했던 도마도라고 하시던데. 뭐라고 하셨죠? 예. 얼마 전에도 보니까 여기 안쪽에 뼈가 자라서 성장이 계속 되니까 네. 아이가 뼈가 거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것도 뼈 깎는 수술 또 하고.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제가 아직 성장기여가지고 성장판이 열려 있어요. 아, 그 뼈가 자라는 속도를. 야, 그건 부럽다, 성장. 뼈가 자라는 속도에 살이 못 맞춰가는 거예요. 뼈가 살에 튀어나온 경우도 있어서 그걸 깎아주는 걸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굳은 살도 다 없어지고 나서 굉장히 연약해져요. 그러면 아픈 걸 또 견디면서 그거를 지압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눌리니까 또 굳은 살 네. 생길 때까지. 굳은 살 생길 때까지는 정말 이 약물고.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의족을 끼는 이유는 휠체어에서 바라보는 세상이랑 또 걸어서 보는 세상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휠체어를 타고 나면 땅을 먼저 바라보게 되잖아요. 근데 두 다리로 튼튼하게 딱 서서 또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좋았고 또 같이 손잡고 갈 수도 있고 전 딱 보니까 네. 올라올 때 좀 버거워 하더라고요. 올라올 때 해주실 수 있죠? 해야죠. 이렇게 반바지 잘 입고 다니잖아.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도 쳐다보지. 옛날에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어, 저 형아 다리 좀 보라고 다리 이상하다고 그런데 지금은 돌아다니면 와 저 형아 다리 완전 멋지다고 그리고 또 교과에서 본 형아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땡큐 콘서트 할 때 세진이 엄마가 세진이를 교육시킨 거 보면 보통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교육시킨 거 그렇게 느껴져요. 욕 훈련도 시키셨죠? 아, 네. 욕 들어먹는 역할극 같은 거예요. 어. 오늘은 엄마가 나쁜 사람, 누나가 착한 사람, 내일은 또 반대로. 그리고 밤마다 누나가 막 뭐라고 너 장애인이지? 너 다리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엄마는 야 그러지 마 이런 착한 역할을 해주시고 또 저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그걸 연습하다 보니까 가슴 속에 굳은 살이 생기고 어, 너 장애인이지? 이러면 어, 나 장애인이야. 하지만 나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아. 그게 몇 살 때 그런 걸? 그게 아기 때 했어요. 말 배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아, 이뻐 카드를 막 이렇게 사랑해, 이뻐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럼 저희는 두 개를 배워요. 아, 이뻐. 반대로는 어, 병신. 병신은 욕이 아닌 거예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내게 약을 바르고 들으면 그 어떤 말에 들어도 약이 될 것이고 되게 지혜롭게 여러 가지를 네, 가르쳐 주셨어요. 네. 특별한 케이스에서 아주 훌륭하신 어머니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귀에 약을 바른다는 표현이 되게 명적이네요. 면역력을 키워주신 겁니다. 대단하신 네. 거죠. 네. 저를 위해서 다 공부하셨어요. 시험도 네. 공부하시고 이런 것도 다. 어머니가 아마 이 다리 쪽에 있어서는 데니송 박사님보다 더 박사시고요. 그렇죠. 평생을 공부하시고 외국 세미나 하시고 무슨 막 쫓아다니시고 예. 그 다리를 동이... 고치러 가면은 교수님들조차 말을 못하세요. 그냥 세진이 엄마가 해준 대로 하라고 그러실 정도로 최고의 전문가시네. 엄마는 저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오셨다 할 정도로 정말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너 나중에 장가가고 네 가정 꾸려야 되는데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아 제가 엄마한테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저 장가 가면 엄마 이민 가라고 했거든요. 야, 이민 가라고 얘기해. 아니 이민 가서 살면 되지. 고려장이냐? 아니 이민 가. 고려장. 이민을 가. 왜 그래? 아, 모시고 살아. 많이 저기 울분이 있었구나. 아니, 엄마가 너무 저를 이뻐하시니까 마누라가 극성 맞아갖고 싫어할까 봐. 아고 요즘도 엄마 물어보세요. 요즘은 제주도도 괜찮은 것 같다고. 제주도 많이 좋아졌네. 그러면 또 엄마가 물어보세요. 그럼 누나는 어떻게 할까 이러면 누나는 근처에서 살아야 된다고 김치를 담궈줘야 되니까 옆에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제일 밝죠. 네,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까 여기서 걸어 올라오셨는데 제일 처음에 눈에 띈 게 다리가 아니고 환한 얼굴. 미소. 환한 미소. 그게 제일. 그거야. 네. 은진 씨도 웃는 상이에요. 근데. 그쵸, 웃는 상이죠. 네, 둘 다 진짜 돌변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동생이 만약에 그 학교에서 좀 이렇게 괴롭힌 나와라 그러면 저는 찾아가요. 아까 얘기했어요. 네. 군죽을 만들어 버리고 제가 가만 안 두려고. 네,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누나 걔가 진짜 이만하고 힘도 억수 세고 막 이러는데 가서 봤는데 그냥
앉아서 눈에 힘을 부릅쥐고 얘기해.